안녕하십니까. 노래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아직 식용버섯인 첨살의 버섯은 좀 이르고요. 다녀봐야 무의미하고 뭐 1, 2km보다 다니기는 그렇고 해서요. 이거 다시 오늘도 높은 고산으로 왔습니다. 높은 고산으로 왔고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화과 씨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략 한 1100m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더워요. 오늘도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한번 이곳을 주변을 한번 천천히 찾아보고 그러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침 이슬을 잔뜩 머금고 있는 벌나무입니다. 벌나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단풍나무처럼 이런 씨앗을 달고 있어요. 역시 단풍나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커다란 전나무들이 있고요. 이렇게 엄청난 난티나무가 있습니다. 난티나무가 있고 요 앞에 커다란 피나무도 있고 엄나무도 엄청난 게 이렇게 또 하나 서 있네요. 살랑살랑 바람은 불어오고요. 어린 잣나이 버섯 유생들입니다. 예쁜 곰치의 꽃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박지치 나물의 씨앗도 이렇게 있고요. 꽝의 다리네요. 꽝의 다리고 꽝의 다리 아제비도 이렇게 씨앗을 키우는 중이고 이제 이렇게 검게 열매가 익을 겁니다. 여긴 벌써 이렇게 검게 익은 열매도 있네요. 저 나무 위에 소나무 잣나위 버섯들이 커다란 것들이 달려있네요. 너무 높고요. 저건 아직은 더 성장하게끔 내버려두고 나중에 와서 채취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요. 돌아가면서 6개, 7개, 저 뒤에까지 8개의 잣나이 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소나무 잣나이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많이 나지도 않았지만은 이렇게 올라왔던 표고버섯들이 몽땅 썩어버렸습니다.
저 앞에 나무에 소나무 전나위 버섯이 보이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나무에 전나위 버섯 유생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유생들이고요. 이게 다 전나위 버섯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부러진 데도 저렇게들 많이 있습니다. 유독 전나위 버섯이, 소나무 전나위 버섯이 많이 보이네요. 이것은 아주 엄청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쓰러진 거 보세요. 지금 저 위에 꼭대기에 말굽버섯이 큰 게 두 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들에 이렇게 말굽버섯들이 있어요. 지금 위쪽에 달린 말굽버섯이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크기의 말굽버섯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도 달려 있고 하나에 한 2kg 이상은 나가겠네요. 네, 이런 말굽버섯들이 색깔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최고의 상품의 말굽버섯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저 꼭대기에도 있고요. 오랜만에 말굽버섯을 봤어요. 그것도 상당히 큰 말굽버섯들을 봤고요. 자, 말굽버섯의 주성분은 베타글루켄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항암, 그리고 뭐 관절염, 위암 등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또 아토피성 또 피부염 같은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굽버섯 같은 경우는 피가 뭉치거나 죽은 피, 그렇죠? 어혈이라 그러죠? 이 어혈을 풀어주고요.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어 채웠을 때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위암이나 폐암, 식도암, 자궁암, 복수암 등 각종 항암력에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열이나 눈병, 복통, 감기나 뭐 폐결핵에도 상당히 좋고요. 인체의 노폐물과 중금속을 배출해 주는데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도 상당히 좋고, 말굽버섯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가량을 갖다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시면은 당뇨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면서 또한 고혈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말굽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다당체, 유기게르마늄, 스테로이드계 성분과 포리페놀 등 여러 가지 또 사포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미네랄 성분들도 들어있고 이 혈당을 갖다 강화시켜주는데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굽버섯을 갖다가 액기스로 추출해서 드셔도 되고 집에서 이렇게 물을 끓여 가지고 장기적으로 복용하셔도 좋아요. 또한 저 여성의 자궁과 위암, 특히 위암이 좋아요. 이 말굽버섯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치매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이상은 장기 복용을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굽버섯은 자작나무나 참나무 이런 잎이 넓은 화렵수 등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굽버섯을 땄습니다. 말굽버섯이 커요. 네, 큰 말굽버섯들이고요. 무게도 상당히 나가는 녀석들입니다. 자, 지금 서귀버섯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귀버섯들이 있고요. 크지는 않은데 딸만한 것도 이쪽엔 좀 있네요. 여기도 있고 저쪽에는 있는데 뭐, 가만 있어봐라. 저녁에 먹을 거 좀 따가겠습니다. 저녁에 먹을 것 좀 서귀버섯을 좀만 따갈게요. 지금 비가 와서 애들이 상태가 좋아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기 때문에 따기 좋아요. 조금만 따갈게요. 역시 높은 산에 고산에 자라는 만병초죠. 만병초들이 이렇게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병초는 그렇게 큰 게 없네요. 다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어린애들만 있습니다. 만병초 독이 강합니다. 독성이 강한 녀석이에요. 지금 전나무에 소나무 전나무 버섯 유생이 자라고 있는데 주먹항 두 개 크기를 자라네요. 저거 자라면 아마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야,
표고버섯이 달랑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표고버섯 진짜 보기 어려워요. 지금 분비나무를 하나 봤고요. 지금 분비나무 저 위쪽에 커다란 상황버섯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아, 분비 상황버섯이 하나 달려 있는데 역시 구경만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거 나중에 다시 한번 가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차가버섯을 찾았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가버섯이 다 먹었고요. 지금 요 밑에까지 이거 보세요. 차가버섯이에요. 까맣게 차가버섯인데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조그맣게 들 이렇게 차가버섯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요 전체가 다 차가가 먹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차가가 꽉 찼다고 보시면 돼요. 아유, 좀 사과를 또 보네요, 이렇게. 여기는 많이 나무들도 커다랗고 아주 엄청 우거졌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벌나무들이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아주 쭉쭉 뻗은 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완전 벌나무 군락지예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잘생긴 벌나무들입니다. 지금 이 커다란 나무에 말급버섯이 달려있어요. 여기 하나 달려있고 그 위에 이렇게 두 개 달려있고 저 위에 또 커다란 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랑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말급버섯이 달려있네요. 아, 근데 높아서 이런 거 딸 엄두도 안 나요. 아, 이게 뭘까요? 아니, 지금 이게 가재가 여기 있어요, 하나가. 어디서 기어나왔죠? 전 지금 뭐가 기어가길래 가만히 보니까 가재예요. 어, 여기, 아, 산이 높은데, 이거 보세요. 알았어,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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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힘들다. 너 왜, 어디서 왔냐? 일로 와봐. 물가에 놔줄게. 일로 와봐. 이렇게 높은 산에도 가재가 있어요? 어, 여기. 어, 신기하네. 가재가 있어요. 야, 야, 뒤집어지지 말고. 똑바로 서봐. 똑바로 서야죠. 그래. 녀석. 어, 좀 신기하네요. 계곡에 내려와서 지금 씻고요. 이제 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한 20분만 가면 차 있는 데까지 갑니다. 차 있는 데까지 가고요. 확실한 거는 오늘 날씨가 어제랑은 또 달라요. 얼마 전에 왔을 때, 이 고산에 왔을 때 그 날씨와 오늘의 날씨가 확실히 달라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요. 아마 이 더위도 조만간 맥을 못 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산에 와서 생각지도 못한 말급버섯을 좀 봤습니다. 큰 걸로 해서 좀 봤고요. 요즘 말급버섯 좀 구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말급버섯을 보고 그러고 내려갑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